자, 보세요. 그 반지 맞습니까? 네. 반지란 잘 빠지지 않는 건데 뭐 어떡하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한강에다 버렸었습니다. 결혼 반지인 것 같은데 왜 버리셨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습니다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예. 저 이제는 제게 필요가 없어진 반지입니다. 대신 자선 사업에나 기부해 주세요. 그렇게 갈망하던 불란서 유학하냐? 그림에 대한 소질은 천부적인데 가난하다는 것이 안쓰러웠을 거야. 그래서 비영 신부님이 애를 써주신 거고. 가거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해. 신부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래도. 하지만 3년이 너무 길다. 기다릴게. 3년 잠깐일 거야. 서로 편지 자주 하지 뭐. 참, 한번 놀래보겠어? 뭔데? 내 그림을 12만 원에 사주지 않겠어. 그래, 비행 떠나기 섭섭해서 하나씩 샀어. 그 안에다 몇자 새겼어. 현우가 지숙에게 내 끼워줄게. 서울 변두리 산동네면 어떠냐? 조그만 방한 칸 얻어 숙이 우리 단둘이 살자.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이 가난한 우리 장문을 비춰주리니. 기쁜 산 둥지섭 비둘기처럼 숙은 현을 사랑하고 현은 숙을 사랑하면서 숨바꼭질하던 어린 시절처럼 꽁꽁 숨어서 살자. 언니, 전화야. 누구? 언니, 나 좀 봐요. 응? 백옥원에 가면요, 한시정 가게 식물은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왜요? 어떤 사람 심사 좀 해줘요. 그 미술 선생? 오빠한테 비밀이에요. 그분 댁이 여기 어디예요? 네, 아들이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어머나, 가족 모임엔 꼭 기회가 줄을 치더라. 아,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아, 어딜? 비밀이지만 귀띔해 드릴게요. 사실은 심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뭐? 아, 잠깐이면 돼요. 아, 여보. 자,